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 작업을 아주 빨리 하는,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한 아치라인 프로젝트를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샘플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일은 carpenter.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고요. 여기 인테리어 쪽에 가시면 첫 번째 빅카페 디자인이라고 이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구매 절차는 거치시는데 가격은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 정보를 넣으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이 평면도 파일이고요. 위쪽에 입면도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치라인으로 작업되었기 때문에 2D와 3D가 이렇게 동시에 작업되는 방식이었고, 이 입면도 역시 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서에 이 입면 이미지 있죠? 요 벽에 의한 방, 요거 가지고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작업을 기존에 있는 드래프팅만 제공하는 CAD에서 작업하셨다가는, 물론 데이터가 맞지도 않고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데이터 수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작업은 아치라인으로 작업을 했고요. 외부 파사드 디자인 하지 않았고 기본 실내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작업 도중에 별도의 조명값이라든지 재질값을 따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들이 하면은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디자인 컨셉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치라인에 있는 기본 세팅값으로 거의 대부분 설정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서빙하는 곳이겠죠. 서빙 나와서 제조를 하고 이쪽에 사람들이 있고 또 전면 쪽에 또 여기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렌더링 구조 자체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있는 렌더링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카페이니까 렌더링 컷이 몇 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카페 외에 다른 시설물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럴 경우에 렌더링 해야 될 커트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렌더링을 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또 렌더링을 하고 기다리고 이 작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묶음 렌더링 즉 영어로는 배치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라인 같은 경우에 기본 조명 설치하시게 되면 조명이 기본적으로 내장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하고는 다르게 굳이 이렇게 특별한 연출을 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화면 자체가 결과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물은 현장 목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작업 최종 단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사진적인 이펙트를 넣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기술은 필요한 경우고요. 자, 여기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시점과 타겟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것을 누르시면 전체를 누를 수가 있고요. 초록색 버튼 경우 같은 경우는 화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각을 좀 넓게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평면이고, 정면, 우측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평면을 일단 본다고 할 경우에, 와이어프레임 상태는 정말로 화면을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모두 보는 거고, 운선하면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채색될 경우에는 이 천장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보이겠죠. 네, 이런, 가급적 저는 운선, 혹은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여기 전체 보기 누르시면은 가운데로 이동이 되고요.
주민 주마우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마우스에 있는 가운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중간 버튼 눌러서 패닝도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카메라의 위치와 타겟 방향은 그리고 화각 방향은 우측 하단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걸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정도 할 수가 있고 60으로 해볼까요? 해보고 자 여기에 저장된 보기라고 있는데 즉 미리 지정된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요 상태를 지금 홀 상태를 약간 이쪽 측면을 볼 거기 때문에 플러스 누르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정합니다. 측면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측면 쪽이 됐고 저 다른 쪽을 볼게요. 그 다음에 홀 쪽으로 홀 이렇게 해서 홀 쪽이라고 할게요. 홀 쪽 그럼 측면 홀 쪽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전면 쪽 클릭을 해서 이쪽을 몰아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네. 네, 전면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 이런 방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닥 재질을 일부러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 평면이 아니라 정면 보기에서 이 타겟 방향을 좀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바닥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바닥재 좀 홀쪽이 됐고 네. 아 홀쪽이 안 됐네요. 홀쪽 이렇게 놓고 이걸 네, 설정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지금 잘 눌렀고요. 네, 바닥 됐죠? 네, 전면, 측면, 남쪽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 상태가 단지 이것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렌더링은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 있나 렌더링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현재 상태가 바닥재를 해볼게요. 바닥재 렌더링을 누릅니다. 자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인공조명 사용 놓고 사이즈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예, 렌더링 품질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최고는 아니고요. 자, 네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 렌더링이 자 렌더 창이 나옵니다.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시면은 왼쪽에 있는 요 창 있죠. 이펙트 디테일 렌더 리스트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하나를 완성하도록 뭐 완성이 안 되더라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렌더 리스트가 있죠. 지금 바닥재 하고 있는데 요 리스트가 방금 전에 설정했던 화면의 뷰 저장된 뷰가 여기에 예,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지금 전면, 측면 쪽, 홀 쪽 지금은 이제 총 모두 4개 있겠지만은 만약에 20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걸 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요 커트 하나가 시작된 지 한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거의 완료가 됐고요. 효과에서 사실은 여기서 뭐 브라이트 값이라든지 콘트라스트 값을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완료됐는데 나머지 렌더가 안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 맨 밑에 보면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스타트.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나머지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바닥재는 완료가 됐고 전면쪽, 측면쪽, 홀쪽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묶음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실 경우에 혹시라도 렌더를 걸어놓고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거나 뭐 잠시 담배 피고 오시면 되겠죠. 다 흡연하신 분들은 한 커트가 하는데 한 1분 정도 소요됐으니까 그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 10커트만 10분이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렌더링 작업이 전체 작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이 렌더링 결과물은 여기 있죠. 이 폴더 보시면은 자 이 리스트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파일 결과물은 현재 PNG로 되어 있고요. 이름은 여기 저기서 정한 이름 있죠. 이 정한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쪽에 들어가 있고요. 언제든지 뭐 PNG 파일은 JPG나 BMP로 다른 파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도 렌더링 결과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치 렌더 한 번에 여러 개의 장면을 원 클릭으로 다 끝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